김가영 선수의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이 될것 같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야, 김가영 선수는 하나 카드 입장에서 보면 참 든든하겠습니다. 그렇죠. 팀의 입장에서는 저런 에이스급의 여자 선수 정말 필요하죠. 각 팀별로 그 지금 현재 있는 여자 선수들을 저렇게 김가영 선수처럼 만드는 게 이제 팀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네. 여기 차세대 김가영 하면 또 김진아 선수 후보죠. 당연히 김진아 선수는 또 그렇게 되고 싶겠죠. 카시토코 스타스 자로 젠듯하게 성공. 참 매력적인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 그, 요즘 뭐 컴퓨터 당구다 이러면 뭔가 촌스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정확한 걸 추구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왠지 컴퓨터 당구다 이런 거는 좀 오래돼 보입니다만 뭐 그렇죠, 네. AI다 뭐 이런 걸로 바꾸 5G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이제 뭐 많은 팬들 그리고 이 팀리그 또 PBA에서 컴퓨터 당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주 최강 필리포스가 나왔네요. 네. 아무나 이 얻을 수 있는 닉네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6대 2에서 김가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네,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옆으로 비껴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힘든 자세에서 만들어내는 공격이었습니다. 하나 카드의 혼합 복식은 저희가 감탄하면서 보면 되겠군요. 이어서 카시토코 스타스. 지금 이런 정도의 힘 조절이, 자, 이적구인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는데, 뒤돌리기를 쳐서 이렇게 가볍게, 약하게 맞춰주면, 항상 어떤 방향으로든 이 포지션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대회전이죠. 마침 내 공이 또흰 공보다 살짝 뒤에 있기 때문에, 공 모양을 만들기가 아주 편합니다. 옆돌리기 대 배전 네. 들어가면 마무리. 이게 많이 짧아요. 예. 8점에서 멈춰섰습니다. 김가영 선수 입장에는 굉장히 아쉽죠. 이거 이렇게까지 얇게 안 쳐도 되는 공인데.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2이닝 동안 8득점.